학교 갔다 돌아오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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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추 내 고추 토스전! 아 OMG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스전은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테란전만 전 같은 경우에 제가 로스트 템플처럼 플레이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방금 그렇게 플레이를 한 거고 토스전? 와 토스전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잘못 지었다. 여기 아닌데. 아, 괜찮아 입구 넓으니까 게이트 였다 지으면 돼요. 토스전 거북이 꽤 크다고요? 내 거보다 크겠어. 그 이티 거북이 고래라고 해야겠다. 아 거북이 고래가 아니라 이티 큰 거북이라고 해야겠다. 형 수능 100일도 안 남았어요. 진짜? 수능은 보십니까? 짱구구님 내 방송 맨날 들어오는 거 보면 수능 공부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니까 지났어 그건 내 생각. 존나 현타 오지 않나요? 대학교고 뭐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유튜브 하나 잘 파가지고 콘텐츠 하나 잘 짜서 돈 많이 버는 거 보면 현타 오지 않아. 난 같은 직종이라 더 현타. 같은 직종인데 빈부격차 싫어하냐 이러면서 현타 오는 거지. 대학이고 대학은 10분 거리인 대학을 가요. 그래 집 가까운 데 가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그런 꿈 없습니까? 막 집을 나오고 싶다든지. 저는 집을 나오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아 네, 내 생각은 그래요. 제가 어제 엑시트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내용이야. 그냥 뭘 하나만 잘해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뭘 하나만 잘해도 돼. 내가 얻은 교훈은 그거였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떤 거 하나만 잘해도 본인의 능력이 된다. 하나만 잘해도 다른 거 필요 없어. 진짜 하나. 유나 예뻐요? 아 저는 뭐 소녀시대에서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외모로 따지면 근데 연기는 되게 잘하시던데? 생각 연기한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연기 잘하시던데 리얼로. 연기한 거 처음 봤어. 내가 드라마 그분 나오는 드라마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기하는 거 처음 봤는데 잘하시던데. 조정석님은 진짜 그런 찌질한 연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요즘 대박이다 라고 얘기를 들을 만한 영화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막 그런 그 웃음을 많이 잃고 사나봐. 그런 거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나 보지. 이티님 내신은 인정한 건가요? 이러시네요. 개소리 개소리 하면 알죠. 개소리 하니까 생각나는데 국민사랑고소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11월에 가야 되나? 9월 10월까지 나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일이 너무 많아 쓸데없이. 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직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뭘 어디 가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건지 나도 모르겠어.
아, 트위치 렉 걸리십니까? 내가 트위치 볼 때 렉이 안 걸리던데. 내 방송이 문제인가? 그럴 수도 있고. 이거 빌드를 몰라가지고 큰일인데. 뭐야? 뭐야? 다들 켰어. 뭐야, 이거. 싫어해? 아니, 들어올 수 있구나. 찍어 놓으면은. 아직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빠기야 지금 없는 문제는 어떻게 이거 다 큰가? 저 타이밍은 리버 같은 느낌이네. 리버네. 리버 같은 느낌이네. 수비를 해야겠네. 얏! 이건 뭐지? 얏! 이건 뭐지? 이쪽으로도 오네? 나이스. 맞긴 했네. 잡았다. 가스가 필요합니다. 아, 저거 근데 셔틀 리버 잡을 거 진짜 커요. 왜냐면 저게 들어와서 저를 괴롭히는 전략인데 저거 일단 한번 걷어낸 거는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이 다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 되리라. 좋다. 그리 되리라. 이러면서 트리플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볼게요. 데뷔 하시고 계시나?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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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이었다. 이거 여기 멀티 하셨나 보네. 많이 불리해졌네요. 아니 전까지 괜찮았는데 드랍 가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잘 막아가지고 드랍 하면서 틀어졌네. 돌려줘야 돼, 이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대로 돌려줘요. 괜찮아요. 그대로 돌려주면 괜찮아요. 그대로 끝나면 그게 문제죠. 여기까진 괜찮아. 대신 돌려주면 여기는 드라군이 있을지 모르겠네. 없으면 민트님 후원 2,000원 괜찮냐? 견제하면 민트님 오늘 편집 보내 앞부분도 편집을 했어야죠. 왜 안 했어요? 뭐요? 뭐가 문제인데? 아 뭐야 안 내려. 뭐야 끊겼어. 아 이게 뭐야. 못 돌려줬는데? 견제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맵이네. 아, 일로 들어오면 너무 먼데? 이렇게 들어가야 가까운데? 그럼 여기에 대기하고 계시나? 얘기 나눠. 아, 네. 아니 와이 잡아. 견제 조금 더 신경 쓰고 멀티 나중에 한다. 언제 오셨어? 돌아와야 돼. 멀티가 안 날아가면 다행인데. 안 잡혔죠. 이건 일단 놔두고 드랍? 뭐야 드랍은 저걸로 가죠. 템 깨졌어요. 여기다 멀티를 갔었습니다. 여기다 할 거고요. 저기 아래도 할 건데 일단 이걸로 시간 끌면서 해야 돼. 지금 견제하는데 지금 병력 많이 쓰셨기 때문에 분명 틈이 있거든요. 아? 걔는 왜 이렇게 많아? 아 비트 감사합니다. 찜데이주스사님 안녕하세요. 아 이제 다시 아프리카도 하려고. 귀찮아서 어차피 내가 다 같이 키더라고.
안마당 프로브 두 마리 캐는 거 핸디캡이냐고요? 어, 실수예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브레이크였어. 브레이크였어. 견제 싸움. 누가 최고의 견제러냐. 이것 좀 막기 힘드실 텐데. 어, 캐리어야? 퍼스카우시야? 하나만 떼볼게요. 그럼 한 방만 더. 아, 이게? 어, 나이스. 못 깼고. 허세오를 가야겠다. 도움이 필요한다. 구름의 의미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카오 좋은 선택이에요. 이거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 여기 한번 들렀다 갈게요. 멀티가 없다면 저 스카웃으로 승부 보는 전략이라 안 당해야 돼. 그리고 지금 견제 왔어요. 이쪽으로 오셨네.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한다. 준비가 아! 끝났다. 아둠 토리다스. 아, 이거 지금 깨지면 나 아픈데? 아둠 토리다스. 구름의 의미 아무리 공격할 수 있을지라 더 필요합니다. 제라. 이건 잡아야 돼. 다른 건 뭐야? 모든 말을 모아. 아, 어, 둘 다 눈물 난다 진짜 이거. 전투 준비 완료.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고. 가스 캐는 거 안 캐는 거 차이 심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나도 토리다스.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고. 나도 토리다스. 도움이 필요한.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한다. 도움이 필요한다. 준비가 끝났다.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준비가 끝났다. 아무리 기력만 보이시게도 준비가 끝났다.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가사를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 준비 완료. 마이 갓. 이건 셔틀까지 뽑아서 전투 준비 완료하시옵니다. 좋았어. 내 생각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서로 멀티가 있는 상황. 잘 도망 다니냐의 싸움인 것 같아. 라라라라라 라라라 전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예상하던 준비가 끝났다.
우리가 끝났다. 나도 싸우리다. 준비가 끝났다. 아, 볼트를 막 하시네.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어차피 제가 공격 갈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한가? 준비가 끝났다. 아, 드디어. 준비가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도움이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준비가 끝났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와, 대박이다. 빨리 깨고 들어갑시다. 공격을 시작하죠.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여기까지 어떻게 가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한가?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아군 전설이 교전 중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한가? 대단히 필요한가? 렘마, 공격을 시작하자.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여기 셔틀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긴 못 깨요. 두 개 다 못 깨요. 그냥 여기만 못하게 해야 돼. 저 정도 하나 던지고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준비가 끝났다.
어? 어? 언덕이라 치나? 그런 느낌 처음이네. 여기가 싸움이 되게 중요한데. 준비가 끝났다. 비터 아 가져야 돼. 비터 아. 공격을 시작하지 부족합니다. 아우씨 공격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연구 완료. 도움이 필요하구나.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깐 두고요. 이거 정찰 갔다 오죠. 크세어는 어차피 얘네는 버릴 애들이라 살짝 볼게요. 마비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가면은 결국 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는데 딱 걸렸네. 다음으로 제가 해야 될 건 여기 멀티인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한다. 좋았어. 용역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한다. 좋았어. 아비터만 아니면 제가 두려울 게 없으니까. 저도 아비터 준비는 해줘야 돼요. 아비터의 대응은 아비터입니다. 프로토스전에 항상 아비터가 나오면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과 똑같은 아비터를 뽑아주면서 마인드 컨트롤 각을 봐줘요! 좀 없어. 되는데. 계속 비터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거 갑시다. 12시 깨고 내려올게요.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이거 아비터 아니면 전투 준비 완료. 유리하거든요. 아, 저건 좀 싫은데. 제라 로클라스 신주. 빨리 깨야 돼. 와! 딜럿은 던지는 거고. 아니 왼쪽 멀티 가져가야 되는데. 준비가 끝났다. 야, 밑 나올 거란 말이지. 전투 준비 완료. 전술은 교전 중입니다. 아! 한 방 이상 쏘면 안 돼.
딥인 건 다행. 옥저버는 필요해요. 이제부터 가수를 뽑아야지. 이곳 많이 비었죠. 자 이러면은 우리는 요거 해줘. 아비타. 왜? 이거는 깰 수 있어요. 제 생각에 3번. 아직 리콜 없네. 위험하면 리콜로 피해야 되는데 리콜이 없네요. 아, 스탬피드. 이거 죽어도 아비 잡는 게 나아. 이득이에요. 아, 너무 어려. 난이도가 많이 높은 전략이다 보니까 쉽지 않죠. 상대방 분도 잘하는 분이라 쉽지 않네요. 가스라도 못 캐게 해주자. 가스 남아있네. 근데 이제 다크아콘도 준비가 될 거고 저런 아비터들도 이제 하나씩 보이잖아요. 아이 열라라라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야. 절대 리콜 봐. 일단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 먹고 이제 미네랄 멀티를 서로 나눠 가질 텐데. 왔다리 갔다리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8마리로 활동하고요. 본진에 뽑아놓고 이게 3번 지정. 6시 때리러 갈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이득 봐주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여기 또 깰 거예요. 본진 리콜 같은 거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솔직히 막을 방법이 없다. 제가 본진에 다카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리콜 뽑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스탠 스피드가 걸리면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리콜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견제도 위아래로 기동성이 좀 느리다라는 그런 단점도 상기시킬 수 있는 거지. 얘네 먼저 도망가고 얘네 리콜로 살아오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멀티 늘리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얘네가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스탬피드가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지,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멍청하게 쓰는 그런 유닛은 아니거든 절대로. 어? 저걸 또. 그래서 우린 풀리면 가져오면 됩니다. 절대 이게 캐리어를 쓰는데 멍청하게 쓰면 안 돼요. 우리도 캐리어를 그냥 단순히 죽으면은 의미가 없잖아, 그치? 우리도 캐리어를 의미 있게 사용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을 쓰는데도 캐리어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주는 플레이죠. 그럼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아래쪽 신경 쓰다가 아래쪽 병력을 다 이동했는데 위쪽에 또 멀티가 비겠죠. 여기 멀티 무조건 하셨을 텐데 그럼 이쪽을 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아비터를 제가 가져와가지고 묶어서 다시 사용해주면 되는 거죠. 이쪽에 병력이 없잖아 이거.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캐논을 짓고 멀티를 조금이라도 늘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게이죠. 도망가요! 와우!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살려주세요. 풀리겠다 이거. 어? 막았는데요? 저는 이제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아우 이런 거 막아주고 배터리 공장 만들어서 캐논으로 멀티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일단 스카웃을 상대해야 되니까 스카웃에 신경을 쓰시겠죠. 그리고 본진 쪽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 아비터로만 가실지 아니면은 스카웃으로 다시 넘어갈지도 모르겠는 상황이라. 터틀 하나 없나? 아! 개반. 이거 좀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지. 스카웃 없죠? 질럿이죠? 여기는 리버로 한번 때려보죠. 옵저버로 시야 밝혀놓고 계속 한번 봐주고. 아비터 오고 있어요. 근데 얼려도 지상병을 못 때리는 대로 가면은 손해가 아닙니다. 또 리콜 안 써도 되잖아요. 아, 뭐지? 안녕하세요. 근데 다 죽어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무 유리해가지고 죽어도 되는데 솔직히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임 맞아서 죽는 순간에 다카콘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여유가 없어서 다카콘 못 뽑는 거지. 뭐야? 나 이거 안 눌렀어. 야, 야 어디 가냐? 이건 12시 깨로 가야지.
암흑 전설이 교정 중입니다. 도나도이. 에라스콜리. 암흑 전설이 교정 중입니다. 이제 캐논밭에 바꿔주셔야 되는데 캐논밭 박으면 당연히 손해라서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캐논밭이 셔틀이 하나쯤은 있지 않나? 나도 이거 말고 없나? 아이고 왜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구나. 내가 뭐가 자꾸 후달리나 후달리나 생각했더니 업그레이드를 안 해. 아, 스카웃이 뭐일까? 다크하콘이야. 저건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스탬페드는 이제 리콜로 카운터를 쳤는데 다크하콘의 카운터는 내가 살인 수밖에 없어. 아니면 그냥 죽어나 주면서 다카콘을 잡는 방법도 있거든. 아! 이런 씨, 아, 하나를. 캐리어 하나도 뽑지 않았어? 캐리어는 10개에서 12개 사이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많을 필요도 없고 그거보다 적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드라곤의 인터셉터 다 잡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 요 정도? 뭐 스톰은 어쩔 수 없어요. 스톰 원래 못 이기는, 못 이기는 거라. 아! 아, 리본은 왜 데려가냐? 아! 팔로시 나도 개발해야겠다. 아!
악만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랭킹전 하고 계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아, 경기가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아, 저는 아까 그 견제 싸움 하다가 둘 중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둘 다 강하네요. 아! 오빠! 뺏긴다! 아니 줄였다. 어, 하나 뺏겼네. 와, 그 와중에. 결승이냐고요? 이벤트입니다. 원래 이벤트전이 제일 재밌죠. 어우, 체력이 없어 이거. 왜? 가짜네? 와, 할루시였어? 와, 이거 보고 계신 거야, 설마? 캐리어가 두 개가 더 있을 텐데. 원하는 말을 말하라. 네, 왜냐면 저게 저렇게 하면은 또 손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6시를 뺏으려고 12시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득이 아닙니다, 절대로.
6시 싸움인데 뭐야 못 뺏어 됐다 고 없어요 저 캐리어 이길 수 있는 유닛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밀어야 돼 아! 리얼? 보전 사람도 지쳤어. 이럴 때가 아니죠. 제 생각은 12시나 6시 날아가지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럼 렛츠기. 근데 여기 미네랄 벌집도 있으니까 싸울만한 거 같다. 하는 짓이지? 아! 아니, 안 보여가지고. 아우, 쪽 없구나. 당하는 거.
정해졌다. 악마님 가십니까? 아, 수고하셨습니다.